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네, 신나는 월요일, 새로움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2023년도 2월 13일 이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딛고 있는 이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구군모님, 그리고 김병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좆방이님, 안녕하십니까? 집토끼님, 네, 채움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반갑습니다. MJ님, 리안님, 긍정의 힘, 네, 월요일입니다. 모두 파이팅 한다고 리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내처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춘옥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글들 남겨주시고요. 서로 또 인사들 하시죠. 뭐 소프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들 준비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한 분이 저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하셔갖고 대한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존의 언론들은 볼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다. 제대로 사실 전달도 안 하고 해석이나 입장도 완전 왜곡되고 편향돼 있다. 그런 전화를 저희 관계자한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극복하고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가 그 대한 언론, 대한 방송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상당히 많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저희 스태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함께 여러분들에게 대한 방송, 대한 언론으로서 정직한 언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그리고 그 관점이나 입장도 대중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 아마 그분이 부산에서 전화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관심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코라떼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 계십니다. 네, 홍수미튜브님, 네, 황금알님, 네, 전시영님, 화이트 초코, 아시트 초코,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안녕하시냐고 말은. 이종희님, 이경태님, 네, YHK님, 자연사랑님, 네, 감사합니다. 황소님 들어오셨네요. 황소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잠시 뒤에 제가 코멘트리 뉴스, 오늘 코멘트리 뉴스는 우리 모두가 반성할 때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윤미향 의원의 재판 소식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곤 기자의 현장 취재. 정병곤 기자가 주말에 금요일 날 특히 열렸던 법정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재판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출두했고요. 그 소식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K1은 북한 관계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과 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김종대 K1,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를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를 초대한 이유는 금요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이승훈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 초대석은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 이래 처음이죠. 양쪽의 패널, 좀 의견이 다른 패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파나 정치적 색깔이 좀 다른 분, 이원주 전 의원 국민의힘에, 그리고 민주당의 전영기 의원 두분 모시고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두분 저희들이 초대합니다. 다음에는 유재율 변호사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텐데요. 이 유재율 변호사는 이번에 이 김건희 녹취록 소송 관련 서울의 법정 대리인이십니다. 김건희 씨가 7시간 반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 1억 소송을 걸었는데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언론은 1천만 원을 받아서 배상금을 받아서 여기다 기부한다, 튀르키예 지진에다 기부한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진짜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냥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1억 소송, 왜 김건희가 1억을 소송 걸었는지, 그리고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건 무슨 문제인지, 마치 제도권 언론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패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억을 걸었는데 1천만 원밖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 문제 한번 자세하게 우리 소송 대리인인 류재일 변호사 초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제목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 국민의 법정, 국민의 심판대로 간다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멘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는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는 안 했습니다. 일부만 보도했는데, 윤미향 의원, 8개 검찰 혐의 중에서요, 법원에서 7개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도 1억 원 중에서 나머지 하나죠. 1,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1,700만 원도 영수증,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마 항소심에 이 1,700만 원의 영수증을 다 찾아서 제시를 하면은 이 사안도, 1억 횡령 혐의도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윤미향 의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8개에 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검경 수사 단계에서 이 검찰과 경찰이 걸었던 것이 2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불기소 처리된 건도 있습니다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완전히 윤미향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사기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완벽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소한 부분에서 7개가 무죄로 판결이 났고요, 하나도 사실상 불충분한 상태에서 벌금형밖에 법원에서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의 개망신 재판이었다. 마녀사냥을 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때 검찰총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총력 지원해서 이 윤미향 의원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망신이 된 것이죠. 네. 검찰의 개망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언론과 검찰, 언론, 지금 이 문제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당시에 워낙 마녀 화형식이었습니다. 언론과 검찰 수구 세력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윤미향 의원, 그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가였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폭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일본의 재무장 문제라든가 또 한미일 군사공동 동맹이라든가 이 문제가 사실상 심각해진다. 국민 정서상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언론과 검찰과 수구 세력들이 윤미향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마녀 화형식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대부분의 혐의들이 다 무죄로 판결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보수 법원에서 판결을 낸 겁니다. 당시를 보면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었다, 마사지 받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한 개인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한 언론입니다. 이 외에도 그 유명한 스피커들, 김경률, 서민, 진중권, 전효옥 씨, 돈미학이다, 앵벌이다, 흡혈기다, 이렇게 악마로, 극단적 표현으로 악마화시키고 공격했습니다. 이분들 이제 좀 한마디 좀 하시죠. 진중권 씨 한번 한마디 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속칭 한겨레 경향신문, 진보 언론이라고 칭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 또 진보 정당, 그리고 지식인들 침묵과 동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려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맞나 보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저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공급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조국 사건에서도 봤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언론과 검찰과 수구 세력이 달라붙어서 스피커들이 떠들어대면 완전히 프레임이 돼서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 사람이 진짜 꿋꿋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완전히 낙인 찍히는 이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 검찰 독재 정권 사회인 것입니다. 그 윤미향 의원이 제출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셀프 윤미향 의원 법안이라고 또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어버렸죠. 정의원의 수요 집회도 극심한 방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일성이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계속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정치검찰의 먼지털기 수사가 한 인권, 한 인격을 이렇게까지 말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윤미향 의원의 판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이 추후에 윤미향 의원을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 생각인데요.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코멘트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정병건 기자의 현장 취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현장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정병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바쁘셨겠죠? 네, 집회도 하고 토요일에 인천 집회 가셨나요? 네, 인천 집회에 갔는데 네. 거의 한 500에서 굉장히 많은 오, 그러네요. 500명 이상 오셔가지고 인천 부평이 떠나갈 정도로 생각을 네. 퇴진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은 지난번 저 대구 집회도 네. 3,000명 정도 모인 거로 네 대구 집회도 네. 3,000명 정도 모였는데 네. 제가 그 부평에서 정확히 인원을 세진 않았는데 예, 예. 500명 이상 오셔서 네. 행진도 4km나 진행을 했어요. 그래요? 또 우리 초심님이 앞장서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서 집회 네. 얘기는 하여튼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실 특기할 만한 것이죠. 네 지금 사실 네. 이제 서울에서만 집회를 집중했었는데 네. 지금 촛불 행동도 네. 서울의 소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국에서 촛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울의 소리에서는 좀 지방에 집중 좀 밑자락을 계속 따라달라. 네. 그래서 원래 서울의 소리가 지방 집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촛불 행동이 지역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전국으로 다닐 네, 알겠습니다. 그 집회 얘기는 우리 좀 다음 네. 시간에 한번 깊숙이 네, 그렇죠. 들어가 보고요. 오늘은 지금 법정 취재기죠. 어디 어디 법정을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정확히 2월 10일 날 서초동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3차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법 네. 권오수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서울의 소리에 네. 7시간 녹취록 그 또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아, 우리 금요일에 다 집중시킨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좀 언론에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그때 소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확실히 이재명 당대표 소환을 했던 그 네. 장소와 그러니까는 중앙지검의 네. 그 포토라인과 법원의 도이치모터스의 법원의 포토라인이 완벽하게 달랐어요. 정말 인원이 한 1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네. 기자들이 다 이재명 당대표 소환 조사에 몰렸습니다. 뭐 동영상부터 보면서 네. 시작할까요? 영상 1번, 2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바로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게 이재명 당대표가 11시간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나올 때군요. 마지막에 나올 때 모습이고요. 예. 맨 처음에 영상 이제 들어가실 때 모습인데 들어가실 때 또 극우 세력들이 테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행히 경찰들이 그 막 소리가 막 울리던데 그 사람 테러였습니까? 그게? 네. 그 소리 울리는 거는 밖에서 집회를 하는 극우 일당이고 그다음 안에 한 두 명 정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뭔가를 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정말요? 그냥 한 분은 말로만 했는데 한 분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아까 그 장면이 경찰들한테 제질당해서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네,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경호 인력들이 잘 배치가 돼서 제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11시 15분쯤에 들어가셨는데 원래 그 야간 조사가 9시 이후인데 거부하셔가지고 9시부터 이제 그 조사 과정을 열람하시고 한 10시 50분 정도에 나오셨어요. 네. 거의 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조사받은 내용 중에서 그 전이랑 다를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특정 뭐 공소장에 나오지 않은 인물이 특정 인물이 뭐 들리는 이야기로 이렇게 검찰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사 과정에 굉장히 큰 소리도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에 기록될 그런 수사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계속 트집을 잡고 그리고 끝에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걸로 검찰이 계속 트집을 잡았다. 이제 법정 취재기죠. 네, 이 문제는 우리 이승훈 변호사 코너에 나오시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영상은 당연히 또 도이치모터스로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제 1심 선고가 내렸는데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대변인 오늘 1심 재판 받으시는데 혹시 김건희 씨랑 어떤 관계이신가요? 혹시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면 어떠신가요? 혹시 김건희 씨랑 전혀 아예 모르시는 사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검찰에 좀 압박이 있었나요? 사람 누구죠? 마스크 써서 지금 권오수 아 저 사람이 권오수입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김만배 씨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네아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저도 김만배 씨 닮은 줄 알고 나이가 많지 않네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게 참 희한한 게 보시면은 기자들이 별로 없죠. 지금 들어오는 진짜 그거 왜 그렇죠? 원래 보통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같은 큰 사건은 원래 법원 앞에 기자들이 이제 포토라인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중요하게 하는데 포토라인이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서문으로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포토라인을 설치해 놓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법원 내에서 그냥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그것도 법원 중앙에 올라가는 417호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앙에 기자들만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잘 서울의 소리 기자는 다른 기자들은 다 내주는데 촬영 허가를 안 내줘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장인 취재를 하신군요. 인터뷰를 한 건데 그거는 출입 기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지를 당했어요. 제지를 당했고 우선 중요한 거는 권오수 대표한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김건희랑 어떤 관계인지 그렇지. 또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일단 권오수 대표는 수사를 받았고 네.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관계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명이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홉 명이나 되나요? 김건희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혹시 김건희만 쏙 빼고 수사에 예. 대해서 억울하지 않냐 또는 검찰에 무슨 그 회유를 받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데 네. 역시나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변호사가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확실히 돈이 좀 있으니까 예. 아마 좋은 변호사를 썼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당연히 8년 구형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은 권오수 대표는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법원이 왜 양형을 줄였냐? 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건 맞지만 시세 차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영상으로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양형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은 또 가장 큰 이게 다섯 번. 까지의 그 예.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큰 건들은 또 빠지고 그래서 네.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이승훈 변호사 네. 좀 뒤에 출연하시면 네. 또 우리 저 정병원 기자가 쭉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더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네. 김건희는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출연하셔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준비한 마지막 영상. 네, 세 번째 동영상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숙 씨라고 하는데요. 이명숙이 나와.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명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나중엔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그런 거 좀 재료로 생각하고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네, 7시간 녹취록 다시 보니까 좀 새롭네요. 아, 제가 조만간 7시간 녹취록을 다시 분석해가지고 공개 안 된 부분들 공개 안 된 부분 재판부에 다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어쨌든 손해배상 천만 원 벌금이 아,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천만 원이 네. 내라라고 네. 법원이 10% 인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7시간 녹취록을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이 법정 소송 대리인인 류재일 변호사가 저희 9시 네. 50분경에 출연해서요. 네. 더 자세히 자세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뭐 모수 수구 언론에서는 마치 김건희가 완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천만 원을 뭐 어디 지진 거지죠? 거기다 기부하겠다고? 트레키르 지진, 그러니까 터키 지진 네. 일어나는 네. 곳에 보호금으로 내겠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뭐랄까 쇼죠, 이미지. 쇼입니다. 아니 돈 많은데 진작 내지 왜 그거 갖고 내? 아니 근데 이걸 정확히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따가 자세한 거는 다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이 다 예. 이해를 얘기를 해주실 건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천만 원을 김건희가 지금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오히려 서울의 소리가 더 배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90%의 변호사 비용을 김건희 측에서 내야 됩니다. 근데 1억 중에서 10%만 인정하고 90%의 변호사 비용을
만약에 승소했으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변호사 비용을 김건희 측에서 제공을 해야 돼요. 변호사 두 명이 있었다 그러던데. 네, 그러면은 아. 사실 천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될 수가 있어요. 꼭 기부할 돈이 없네. 그러니까 기부할 돈이 없는 없는데 거예요. 왜 기부한다 그래? 근데 이 사실을 알아도 잘못된 거고 모르면 정말 바보인 거고. 아. 그 결론은 김건희가 과연 이 천만 원을 기부를 하냐 안 하냐를 나중에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아,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기부를 하느냐고. 그렇죠. 또 항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겨도 못 받는 거고. 아, 그 천만 원은 그냥 그대로 저 뭡니까? 네. 서울의 변호인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고요. 다 주고도 더 줘야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거죠. 네. 아니, 돈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예. 그 받을 돈을 아, 성금으로 내겠다. 아,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따 알겠습니다. 이재우 변호사님하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네. 정병근 기자 취재 활동, 네. 또 현장 취재. 네. 오늘 또 11일차 윤석열 출근. 아, 또 가보셔야 되는군요.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지각 안 하겠지. 월요일인데 설마. 월요일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금요일 날은 아.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네. 오늘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 정 기자 고생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병근 기자의 현장 추적 오늘 이정 정리하고요. 우리 김종대의 K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로 재직하시는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쉬었습니다. 주말에도 또 어디 막 방송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요. 예. 주말 아니면은 진짜 좀 몸을 추스릴 시간이 없어요. 하루를 자야 돼요. 예, 예. 하루를 쉬고. 아, 예. 산에 가고. 아, 저도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 가시군요. 예, 청계산. 아, 청계산이요? 아, 네. 청계산 가면 또 아는 분들이 또 안녕하세요 막 셀카 찍자 그러잖아요. 다들 헐떡헐떡거리기 때문에. 그 워낙 이제 그 북한 문제와 군사 전문가시니까 북한 얘기부터 좀 할까요? 아니 뭐 좋으실 대로. 네네. 네, 북한 문제 얘기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정치 현안은 좀 있다가. 열병식이 2월 8일인가 있었죠? 네. 밤에. 75주년. 예. 네, 근데 뭐 신형 무기들이 막 나왔다 그러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 북한이 이제 미국의 ICBM을 발사할 네. 때 지금까지는 다 액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 연료. 예, 네. 뭐 화성 15형, 16형, 17형 다 액체 연료 미사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발사 준비 시간이 걸리고 네. 또 고정식 발사대 예, 지금 뭐 이동식 발사대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테리라고 하죠. 그래서 실군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요. 네. 그리고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급선회가 안 되거든요. 네. 큰 도로만 다녀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불안한데 이게 고체 연료로 지금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거는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인데 ICBM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고체 연료 미사일이 되면은 기습적인 발사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습적인 발사. 어떤 징후도 없이. 그럼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좀 적게 용량이 적은가 보죠? 아니 고체 연료는 이렇게 고체 연료통을 미리 끼워 놓으면 되고 네. 액체 연료는 그 발사 전 30분 전부터 주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다 네. 이제 외부에 관측이 되고 연료뿐만 아니라 산화제도 같이 그 네. 하기 때문에 연료 계통이 복잡합니다. 반면에 고체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경고 없이 발사하는데 이게 ICBM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은 준중거리 미사일 이게 하나의 실물은 공개됐는데 네. 북한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고체 연료 대발동 고체 엔진 시험을 했다. 이걸 계속 선전해왔는데 지상 시험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서 신뢰성이 입증되면은 두 개 그 엔진을 붙여서 네. 1단, 2단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걸 미사일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 초기 단계에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 더 이상 북한을 방치했을 때 네. 아무런 대화도 없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날개도 친 듯 그냥
그 북한의 ICBM 능력이 강화되면은 여기서 이제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저 우리 정부가 계속 미국에 묻는 거는 미국이 공격 당해도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에 ICBM이 떨어진다는 위험을 예. 감수하고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계속 묻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왜 물어요? 그거를 그 사람 아니 확실하게 핵무기 가져오라 이거예요. 니들이 겁이 나서 못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한국에 전술핵을 제공했는데 네. 북한이 보복으로 네. 워싱턴이나 뉴욕을 때린다면 망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독자적 네. 핵무장으로 간돌리예요. 그래서 그 소련이 미사일을 뉴욕에 발사하는 걸 위험을 감수하면 프랑스에 핵전력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갔죠. 못 믿겠다. 찢어진 우산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어떤 그레이트 게임, 이제 어떤 큰 하나의 그 도박이 지금. 그러면 의원님 그 고체 연료를 진화시켜서 ICBM의 그러면은 그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게 디벨롭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까? 아니면은 더욱더 강경책으로 나갈 확률이 큽니까? 아니 그 두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거의 지금 실패작이라는 게 미국의 그 아, 조야에서 아. 예. 사실은 안보 부담은 안보 부담대로 키우면서 네. 동맹국을 뭐 대중국 결속하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 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계속 이제 위협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아. 도대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중상주의 자국우선주의로 돌아간 게 트럼프 네. 때하고 다를 게 없다. 네. 뭐가 미국이 돌아왔냐? 왜 취임하자마자? 왜. 그런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신받고 있다는 이 보고서들이 지난주에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 아. 이런 어떤 그 유수의 싱크탱크 보고서로 일제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불신받는다. 불신받는다. 아. 안보는 안보대로 불신받고 예. 그다음에 북한하고 대화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보고서들 이제 Foreign Affairs에다 하나가 보도가 됐고 네. 예, 또 저기 CSIS 또 랜드 연구소 이런 데서 예,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바이든은 이건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전략적 방치라고나 해야 될까? 뭔가 좀 지금 어떤 그 자국 우선주의 사고에 빠져서 예. 한반도 문제 거의 그 신경도 안 쓰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이런 게 미국 내에서조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 ICBM 이제 고체 연료 대봐라. 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 아무 제재 결의안에 찬성도 안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올해 대파국이 오거나 아니면은 기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어떤 그 좀 뭐 결정적 시기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오지 않을까. 이건 뭔가 이제 현상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 그 결정적 시기라는 건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잘못 관리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정말요? 예. 그런데 그 국지전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무인기, 사이버전 다 배합되는 복합 국지전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그 상황. 그 이제 꽃게잡이, 오징어잡이 철이 곧 다가오기 네. 때문에 잘못 관리했으면 거기서 이제 미세한 충돌이 한반도 전체를 흔들어대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그 의원님 말씀 제가 잠깐 정리하면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대책도 대안도 내놓고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 북한은 그 고체 연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욱더 진화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전쟁, 예. 핵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렇죠. 리스크가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은 뭐 아무 대책도 없으면 백배 천배 뭐 그다음에 뭐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랬는데 제가 지금 고체 연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액체 연료 화성 17형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요? 네. 이번에 10기가 넘어요. ICBM 그 이동식 발사대가. 10명씩에 나온 게 말이죠. 그냥
엄청나게 이제 양으로 네. 액체 연료 미사일은 양으로 승부하고 고체 연료 미사일은 질적으로 승부하고 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건 그 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미국 핵무기 내놓으라는 거거든. 아 그거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밖에. 아니 남북 대화 그 자체를 죄악시해 버리니까. 그건 가짜 평화라 그러니까 종전 협정도 저 가짜 평화고. 남북 대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북한이 올해 뭐 벌써 식량에 조금 이상 조짐이 보이고 네. 이러는 시기 어떤 인도적 대화부터 시작해서 상호 신뢰 구축에 관한 거라도 초보적 신뢰 구축이라도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걸 안 하면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을 때. 근데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대통령의 고유의 책무는 뭡니까? 국가의 안위와 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 국체를 유지함으로써 이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본연의 임무인데 네. 이분은 어디 군사령관 얘기하는 거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 승리 말하자면 결전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어디 있고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휴. 이겨도 지는 전쟁. 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꾸 어떤 결전의 메시지를 내지 네. 이 어떤 그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헌법적 책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기적으로서는 좀 굉장히 극단적이다. 어떤 때 보면 일본만 하더라도 네. 지금 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서 반격 능력 갖겠다, 적기지 능력 갖겠다 말은 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긴밀한 전략 맞아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 예. 중일 간의 무역액이 늘었어요. 네. 우리는 줄고 있는데. 비자 발급도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우리 먼저 풀고. 먼저 풀어주더라고요. 네, 마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강할 땐 강하게. 강 오늘 같이 가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러한 선택지가 없고 그냥 결전. 아 그러면은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저 참모총장하고 작전사령관이나 하시지. 그럼 무식한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북한은 우리가 확 눌러버리면 돼. 압수수색 해버려. 뭐 이런 식의. 김정은 사람이 평양을 압수수색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안보를 네. 우습게 보시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친 게 이명박이죠. 천안함 연평도 네. 쭉 이어지는 그 예. 일련의 안보 그 위기 사태 하나도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본인도 거의 엘리트 패닉이라고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완전히 그 혼란 상태에 빠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준비 안 된 모습이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그 박진 외교 장관 미국 갔다 그러는데 뭐 4월인가 네. 5월에 방미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그러는데 뭐 들으신 얘기는 없어요? 아니 갈 때는 엄청나게 그 저 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에 미국 국빈 방문을 협의하러 간다. 기자회견도 하고 메시지 빵빵 내놨어요. 근데 올 때 성명이 없어. 정말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밝혀졌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거라면 왜 갔으며 왜 처음에 그 국빈 방문을 한다고 그 얘기해 놓은 게 다 호언장담이 어디 가냐고. 미국에서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 잘 안 된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아니, 사전 여부를 안 하고 갈 리도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나고 있는 대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불편한 겁니다. 미국에서요? 네. 아니 걸핏하면 뭐 정전협정 위반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해대고 이게 뭐 과거에 뭐 저기 그 저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 얘기하듯이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동맹 네트워크가 이게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자꾸 돌출 일출 일탈된 어떤 그 이런 발언들이라든가 지금 미국 조야의 온통 분위기는 아직도 화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에요. 아직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도 거북해. 저 뉴욕에서 그 작년 9월에 48초 만난 거. 예, 그다음에 푸놈펜에서 왜 이 저 양자 회담도 아니고 한미일 그 3자 회담한 거. 요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미국의 국빈 방문에서 엄청난 환대, 미 의회 연설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 김건희 여사도 이제 가고 싶어 할 테고. 굉장히 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정상회담 사진 찍고 미 의회 기립박수 받고 아 이게 해야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데 이게. 그 국민들 지지율도 좀 많이 하고 지금 돌파구가 이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지를. 아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그래. 아 그거 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해 놓고 그다음에 갔으면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없어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의원이 물으니까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쪽팔린 얘기구나. 네. 국가 망신만 계속 시키고 다니는 아니 그러니까 동맹도 좋지만 국격이 있는 동맹 어? 존중받는 나라 그다음에 설득을 하는 나라 예. 이런 어떤 그 중견국가로서의 품격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아 우리도 이만큼 강해졌고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넘치는구나 네.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 이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중견국가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말하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존중받는 이런 게 가장 그 저 빛나는 시절은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이때는 넘쳤어요. 그건 맞아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갑자기 존중받던 나라가 무시당하는 나라로 변하고 이렇게 중견국가가 뭔가 초라하고 기어들어가는 나라로 바뀌었는가. 말은 세게 하는데 이게 이런 어떤 그 저기 말과 현실 사이에 이 나오는 갭들이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미국에 몇 번 빼맞았습니까? 인플레 감축법, 아. 치과 과학법, 예. 뭐 바이오 생명 시행령. 네. 막 그냥 싸대기.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한미 간의 장관급 경제 안보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그 합의문 맨 위에 네. 나온 거. 그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바이든 왔을 때 한 거 말 맞습니다. 1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그 사이에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 시행령은 다 통과됐어요. 그 문제를 갖고 경제 대화가 안 됐다고.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지금 수출 팍팍 줄고 이러고 있죠. 이 외교의 실패가 올해 민생의 실패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역대에 뭐 제가 그 구차하게 말씀 안 들어 우리나라 한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건 네. 진짜 수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상주의, 그 자국 우선주의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정확히 충돌합니다. 인도태평양은 동맹국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네. 이 동맹의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자 이 사상인데 네. 실제 정책은 어떠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보조금 주겠다. 그다음에 저기 예, 인슈어링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장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는 미국에서만 만들겠다. 동맹국엔 보조금 안 주겠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네. 자, 이 정책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이 조화에 바이든 정부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국익은 뭔가를 정해야 되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다 쫓아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상주의 칼은 맞고 그냥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바이든의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맹 정책에 재앙이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출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민생에 주는 어떤 고통과 네. 앞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온 어떤 민생의 위기에 하나의 어떤 배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부터 작살난다 이제 중견기업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인도 태평양 전략 아직도 미국 핵 억제 그 한반도 전개거든요. 그거는 뭐랄까 일종의 레토릭 차원의 실체 없는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있으면 뭐 합니까? 미국이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버릴 건데. 예. 그리고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합니까? 미국 보면 뭐 요즘 이스라엘 완전히 극우로 돌아서 네. 터키 지금 저 대지진도 있지만 더 예. 망가지는 그 정치의 문제거든요. 네. 예,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 동맹국의 민주주의 지도자 회의라고 있었는데 그 지난해부터 바이든이 추진한 건데
그거 이제 열리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 회의 연다 그랬는데 뭐가 열리? 그런 정상 회의 지금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라졌어요. 아, 이건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는 거의 저기 외교에서요. 거의 실패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억제 못했고,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 용인했고, 아프가니스탄 패주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이념과 외교의 불일치가 미국 사회에 어떤 그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좌표로 설정하는지 모르는 거죠. 헷갈려. 이런 거예요.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 네. 그런 동안에 이자진. 북한이 저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북한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네. 후계자 둘째 딸을 조금 보이는 김주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건 딸바보입니다. 여기 자꾸 후계 문제로 이걸 예, 앞서서 예. 해석하는데 10살짜리 여자입니다. 아직은. 아, 그리고 후계자를 독재 정부는 대부분 뒤로 숨기지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요. 딸바보로서 제가 이뻐하니까. 그다음에 주민 동원이에요. 주민들에게 이 핵무기는 미래 세대의 안전이라 그랬거든요. 미래 세대에 주는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그 네. 저 북한식 연출에 딱 알맞는 소품이다. 아. 아, 그래서 이제 가족 정치, 신성 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백두열통 신성 가족 그것과 함께 인민이 행복한 나라. 근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무슨 후계자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뭐 4대 세습 얘기라고 그러는데 아, 좀 뭐 일부 진보 인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 그건 조금 북한 문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예, 지금은 성급한 진단이다. 네, 자 시간이 좀 남아왔고 예. 그 천공 얘기, 천공이 어디 무슨 뭐 어디 나타났어요? 갑자기? 뭐 페스티벌 뭐. 아 지금 천공은 이제 국내 정치가 저 복잡하니까 자꾸 해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뭐 어디 아프리카 이런데 이제 앞으로 다니겠다 그러고 국제적인 정법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네. 해야 되니까 예, 사진에도 나오는데 네, 네. 예, 아주 뭐 마당발이고 방송에도 진출하시고 아주 뭐 대단하시죠. 그런데 제 건에 대해서는 말 없어요. 아, 얘기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이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저기 뭐 천공이 육군 총장 관저 갔다 왔다 뭐 아직도 뭐 논란인 걸로 알는데 미안하지만 게임 끝났습니다. 저 천공 말 없지. 뭐 저 육군도 요즘 말 없지. 국방부도 모르겠다 그러지. 육군 참모총장 모르겠다 그러지. 부사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뭐 제보 뭐 들어온다 그때. 아니 많이 쌓아놨죠. 아, 이제 쌓았지? 사법적으로 이제 그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그때 예. 더 드리겠다 그러신 거예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윤핵관 A의원이에요. 윤한웅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 사실은. 아니 자기가 천공하고 같이 갔으면 저기 아니면 아니라고 공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도 안 내요. 지금도 안 내. 아니 국민의힘이 이게 가짜 뉴스라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소속 의원 그것도 윤핵관 의원이 아직도 입장을 못 냅니까? 제일 황당한 게 그 대목이에요. 기자들이 저 가도 피해요. 그러면 뭐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진실 게임에서 그래 그 회피를 합니까 그래. 내가 무조건 고발만 해놓고 우린 고발했다. 예. 앞으로 자기 검열하고 언론에서 떠들지 말아라 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들어 국민의힘이 입을 싹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게임 끝났다. 이 진실 게임은 나머지는 요식행이다. 이거는 이미 끝난 게임이다. 다 침묵하지 않냐. 침묵이라는 건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다. 이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다 합쳐서 보는 이 합쳐진 거대한 침묵의 의미는 뭘까? 싸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피하기 급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예. 정치 현안 하나만 네. 간단하게 네. 김건희 특검, 뭐 대장동 특검 얘기가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논란이 나오는데 의원님 예.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권의 두 가지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이걸 일괄해가지고 일제 사격으로 두 건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가느냐 그렇지. 아니면 나눠서 일단 하느냐. 대장동 50억 클럽이 더 일단은 지금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2심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이건 서서히 공세를 올리는 게 어떠냐. 이게 이제 정의당과 시대 전환 입장인 것 같고, 아, 예. 반면에 대장동은 제가 보기에 의견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50억은 즉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예.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범민주 진영이 이 정도 의견 차이 갖고 분열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네. 자, 일괄해서 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는 방법이 또 있고 치명적 일격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대장동 부분이 다 합의가 됐으면 이것은 즉시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2심 판결 전에 낼 거냐 아니면 이제 낼 거냐, 이게 저 이재명 방탄이란 의심을 받지 않는 모양을 꾸미고 가는 게 좋으냐, 아 그거하고 관계없다, 즉시 내는 게 좋으냐, 요 판단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 지금 언론이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의 그 의견 차이만 갖고 그것만 부각시키더라고 그러는데, 이미 50%가 같은 의견이라면 이게 굉장히 저기 내실 있는 네.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논의해보고 하자, 아직 입장 결정이 안 됐다 이 얘기라면은 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말대로 아유 그러면 설득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촛불과 민주진영 또 개혁 진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견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아우러 나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 언론은 다 그냥 예. 이렇게 찢어지는 지금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야. 그 얘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이 우리가 윤석열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반격의 기회를 이렇게 잡은 게 얼마 만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첫 그 문은 제가 김건희 저 천공으로 열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저 불쏘시개고. 정작 그 큰 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위기 좋다. 알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진영 내에서는 어떤 대화와 타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공통의 분모로 가면은 큰 이상 없다고. 아, 좋은 말씀.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님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김종대의 K1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침 네. 일찍 나와 주셔서. 네. 안녕히들 하십시오. 네. 네. 자, 김종대 의원님 보내 드리고요. 우리 이수훈 변호사 나오셔갖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공판 선고 결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오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좀 듣고 시작할까요? 야, 저는 이게 네. 좀 굉장히 심각한 판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관련자들이. 아 이게 좀 봐주기 판결이구나.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선수 이모 씨, 김모 씨, 권오수 씨 모두 다 집행유예 판결하니까 아 이건 뭐 특검해봤자 별거 있겠어라고 하는 인식을 확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법원에 네. 어떤 압력이 가해진 건지 아니면 이심 전심 판결인지 네.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솔직히 사법부가 최근에 네. 아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부인을 네. 어떻게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인사가 될 수 있잖아요. 판사가 만약에 세게 때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인사정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그다음에 또 검찰이 범죄정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최근에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많이 소환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 실까지도 압수수색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청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당사까지 굉장히 판사들도 좀 압박감, 부담감을 엄청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오수에 대해서 주가 조작한 것은 맞지만 시세 조정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그래서 그게 뭔 머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예. 실패한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이미지를 확 씹어준 거잖아요. 아 주가 조작인 건 맞대. 굉장히 엄하게 처벌돼야 돼. 근데 이건 이득을 본 게 없어. 실패한 주가 조작이야.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야라고 하는 건데. 그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실패한 이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만 예, 아직은, 네.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남겨진 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익들을 계산해봤을 건데 이게 수사가 미진했던 건지 정말 이익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더 이상한 게 네. 아니 주범이라든가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모두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남들은 다 실패한 주가 조작인데 왜 이 김건희 여사만 이익을 봤을까? 라고 생각 의심이 들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권오수 회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권오수 회장이 특별히 챙겨준 건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였잖아요. 아 그러면 뒷배가 있어서 이 사람을 특별히 챙겨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장모 있잖아요. 네, 최은순 씨. 최은순 씨 사기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라고 네. 해서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잖아요. 네. 아마 추징금도 한 20억 정도 나왔던 걸로 내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병원에 돈도 투자했고 운영에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있었어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무죄 나오기 힘든 사건인데 1심에서 3년 나온 걸 무죄로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1심 3년 나왔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되고. 그렇죠. 2심 무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었어요. 되죠. 그러면 장모님 재판이 2심에서 열렸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이라든가 허위 수상 경력도 이걸 가지고 강사에 취직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정말 맞다. 어떤 게 맞아요? 뭐 권력을 가졌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무마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 됐으면 다 무마시켰을 거냐. 그건 역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무마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 무마. 솔직하네 한 장관. 아유, 솔직해 아주 그냥. 예? 계속 그렇게 솔직하세요. 네. 아 근데 그 좀 정리를 좀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단계, 2단계인데 그 포괄해야 네. 된다, 아니다. 뭐 그래서 김건희는 나중에 수사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논란이 있는 것.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주가 조작을 10년입니다. 네. 근데 이모 씨라고 하는 주가 조작 선수가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주가 조작이 실패하고 김모 씨로 선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바뀌었으니까 야 선수도 달라지고 주가 조작 방법도 좀 달라지고 시기도 좀 다르니까 이건 따로 보자. 따로 보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모 씨가 주가 조작한 사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모 씨가 한 사건은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덜 지난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으로 보니까 한 건으로 봐서 아직은 남아있다. 2011년까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네. 재판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한 건데 네. 문제는 김모 씨가 주가 조작을 했을 때에도 1단계 예, 2단계에서 2단계에서 김건희 여사도 2단계에서도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네. 결국에는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예. 그건 법원의 판결인 거죠. 지금. 법원의 판결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알아서 네. 어떤 생각을 그러면은 그럼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네.
이번에 권오수 씨라든가 모든 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아 그럼 특검 가도 김건희 여사도 뭐 세봤자 집행유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주가 조작되고 있었고 여기에 관여된 게 있다는 게 공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네.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된 게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별건 수사잖아요. 네. 그냥 뭐 이거 하나 하고 또 안 나오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니까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가 조작까지 또 한번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몇 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죠? 2012년 3월 달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2년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포착을 해요. 그리고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까지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은 공수일과장을 하고 가장 실수였던 거죠. 그렇죠. 예. 아, 굉장히 실수였죠. 그러면 사건 번호 133호의 이 김건희 여사의 도치모터 사건이 왜 수사가 안 됐을까? 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경찰 내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또 내사가 우야무야 종결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2012년 3월 달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한 건지 네. 아니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건지 그래서 이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가 중단된 건지 예.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은폐 의혹까지도 특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이거 뭐 줄줄이 사탕이네. 변호사님 네. 말씀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죠.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으면 양파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특검 얘기부터 먼저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일심을 봤을 때 결국은 왜 그럼 거기에 공범들이 다 줄줄이 다 하여튼 집행유예도 뭐든 간에 받았는데 왜 김건희 씨는 수사를 안 했느냐. 근데 그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한덕수 총리가 시인했잖아요. 검찰이 소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네, 소환은 불응했다. 소환 불응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다 얘기했고 뭐 8천만 원에 매도했다. 사실상 전주로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아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 또는 뭐 여당에서 하는 말들이 네. 아니 문재인 정부 수사했는데 그게 핵심이야. 문재인 정부 때 왜 해결 못하고 기소도 못한 사건을 지금 하냐고 예. 아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때 기소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대장동 하죠. 성남FC 하죠. 쌍방울 하죠. 백현동 하죠. 또 정자종 한다고 그러죠. 뭐 끝도 없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네. 김건희 여사 수사도 해야죠. 왜 못합니까? 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니 보시죠.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쉽게 못하죠. 그 정의로운 검사 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홍준표 씨가 그 얘기할 때 셀러리맨 검사라고. 아. 아니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을 수사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미 검찰 집단이 권력 집단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보스의 부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수사를 한다면 검사 그만둘 각오를 해야죠. 승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고. 아, 아니 좀 수사하는 척하다 보면 뭐 외국도 보내주고 미국에 뭐 세계은행도 보내주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공판 검사가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하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의 주가가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최은순 씨가 전화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외국에 가고 한 명은 또 한 명은 뭐 어디로 갔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항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항소하더라도 그 공범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김건희 씨 또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공판 검사들도 바뀔 테고. 아니 이제 공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아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9개월 됐잖아요. 네. 지금 수사 안 하는데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 네.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고 하는 정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
어떤 검사가 불편하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정권 바뀔 때. 정권 바뀌거나 또는 나중에 특검으로 가면 아 당신 왜 무혐의 처분해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 그럼 검사 감옥 가야 되는구나. 그럼 감옥 가거나 처벌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도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사도 못 하는 거지. 수사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좌천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에서는 무혐의 처분 하라 그럴 거 아니야. 너 왜 안 해? 빨리빨리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네. 뭉개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권오수 씨의 형이 확정되면 또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내에 수사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권오수가 형이 확정? 확정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근데 만약에 권오수가 뭐 검사도 권오수도 항소를 안 해버린다? 그럼 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아 지금 그런 거 아직 항소했다는 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만약에 검사도 안 하고 권오수 씨도 안 해버리면 어차피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벌금 3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추징금도 이게 확정되면 공소시효 끝나요? 아니 공소시효가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럼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공소시효도 같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확정되고 조금 지나면 만료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안 했다? 그건 뭐 이건 확실하게 김건희 씨 처벌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특검을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이걸 한다라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너무 늦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권오수가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특검법에서 그걸 넣으면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특검법에서 넣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특검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빨리 수사를 해서 급한 거네요. 기소를 해야죠. 그렇죠. 급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권오수 씨가 항소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항소 하나 항소 기부하겠어. 포기하겠어. 검찰도 아 그래 우리도 안 해. 예. 그러면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럼 김건희 여사는 아 그걸 노리는 전술일 수 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도 못하고 계속 뭉개기만 하고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2단계에서의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가 계속 나왔죠 이게?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네, 네.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 권오수 씨 판결에 우리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판단이 안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건? 판결문에 보면 별지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주가를 조작하고 몇 월 며칠 날 누구의 계좌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이게 쭉 나오는데 네. 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지에다가 한꺼번에 그냥 쭉 써놓는 게 있거든요. 예. 표처럼. 예예.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선수 김모 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해서 네. 언제 허위 매도를 하고 허위 매수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무죄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리고 보면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던 데 있어서 네. 증권에서 직원한테 전화해서 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거 떨어뜨릴 거야 네. 이거 팔아야 돼 네. 내가 너한테 뭐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해요. 그게 녹음이 돼요. 그게 공판 과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선수 내 계좌는 선수 이모 씨하고 나만 사고팔기해라. 그 나왔어. 그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맡겨놨잖아. 계좌를 맡겨놨는데. 맡겨놨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얘들이 나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씨는 믿는 거죠. 선수는 믿는 거예요. 선수를 믿지 않으면 주가 조작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라는 짙은 혐의는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걸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주 돈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시세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어느 한때는 관여 비율이 50%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가 하루에 뭐 3억 정도 매매가 있었다. 네. 1억 5천이 김건희 여사 건 거예요. 그만큼 관여 비율이 높고 김건희 여사. 그럼 돈만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발내밀면. 전주 있잖아요. 예. 이번에 무죄 판결난 전주가 있어요. 예, 예. 손모신가. 그 전주. 나도 돈만 맡겨놨다. 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1억 1천만 원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아, 손실을 봤어. 아. 손실을 봤으니까 아, 내가 1억 1천만 원의 손해를 아니 1,100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으면 이렇게 손해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한 1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으면 10억을 벌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오수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내부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모 씨나 이모 씨하고 전화한 거라든가. 그게 통정거래입니까? 통정매매. 네, 통정거래. 야, 8만 주 팔아주세요. 어, 맞아. 지금 8만 주 때려야 됩니다.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8만 주 때려줘요. 8초 만에 그냥 때렸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통정거래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 그렇죠. 시세 조정에 참여했다라는 거네. 완전히 그렇죠. 김건희 씨가, 네. 김건희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무혐의 처분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판단에 가면 권오수한테 그런 압박을 가하겠네. 너 항소하지 마. 어? 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 보니까. 있지. 그럼 검찰에서 검찰 지금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 네. 항소 안 할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검사가 항소하면 권오수도 항소하겠지만 검사가 안 하면 권오수가 항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항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런 시기다. 자, 그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언제 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검찰은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강력하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치나 보다. 근데 뜬금없이 치기 어렵잖아요. 아, 또 한 번 또 한 번 안 부르는, 자꾸 부르는 재밌는 것 같은,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니 뭐 저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범죄자 프레임을 확 씌워주고 싶었는데 나가서 뭐 성명 발표 너무 억울하다 하고 성명 발표하니까 아 이게 검사가 맨날 부르네. 아 근데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안 부르네. 아 이게 야당만 탄압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열받아서 저는 쌍방울 사건을 확 터트린 것 같아요. 대북 송금이다. 뭐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나온 게 없잖아, 도대체. 아 나올 게 없죠. 왜냐면 팩트가 아니니까 한. 아니 이재명 대표랑 전화 통화도 김성태 씨가 안 했고 전화 통화 검찰 주장에 따라서 두 번 했다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 1월 달하고 12월 달. 근데 그것도 옆에서 바꿔져 가지고 아니 그리고 각자에게 모친상이 있는데 조문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도 직접 못 하고 모친상도 안 가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왜 30억을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줘요? 자,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무슨 혐의를 치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 FC 사건하고 성남 FC는 뭐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대장동은 뭔 사건 뭐예요? 그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승인을 해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많은 돈을 혜택을 줬다. 428억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했다. 이런 것들로 치는 거죠. 그 무슨 범죄예요? 뭐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아, 그다음에 뭐 두 개하고 또 뭐 갖고? 그 일단은 그 두 개인데요. 위례신도시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대장동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428억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렇게 떠들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확정 이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428억 뇌물 약속을 2015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네. 2016년도에 1,100억을 환수를 하잖아요. 아니 뇌물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어떻게 1,100억을 환수해요. 그래서 이게 약하니까 성남 FC 같이 끼워넣는 것 같아요. 하나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상당히 정치화된 사건으로 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에서 누가 더 국민적 동의를 받느냐 이것이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변호사님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략을 딱 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 다 무죄 나오고 야당 탄압 이런 역풍이 불면 네. 반대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야죠, 근데. 아, 물론 잘해야. 네. 물론 잘해야지만.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만 잡으면 된다 이런 착각에서 빠져 나와야 되고요. 민주당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우리 저 변호사님 시간 되실 때 저희들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보내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이라이트로 만든 코너입니다. 아, 이원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정치 담론에 대해서 점잖고 부드럽게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네. 평소에 아시는 사이? 아니요, 저는 네. 오늘 뭐 저기 실제로는 처음 뵀어요. 네. 네. 어디서는 보셨는데? 아니 뭐 화면이라고 데서 의원님도 이혼주 전 의원 처음 뵈시고 아, 방송에서는 네. 굉장히 또 유명하시니까 네. 많이 뵀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자택이 멋인데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아, 그쵸, 네. 분당이시고 그죠? 아닌가요? 네, 맞죠? 분당이에요. 네. 동탄이시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인구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부터 좀 먼저 시작할까요? 아,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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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전영기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아, 네. 전 의원님 그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에 보는 시각, 네. 전 의원님 보는 시각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후보들 간의 경쟁력은 뭐 후보들 네. 간의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국민의힘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아. 대통령이 대놓고 아. 개입을 하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속으로는 박수 치시는 거예요? 뭐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굉장히 그 커지는 것 같다. 아.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어요? 이게 항상 수위가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입장 바꿔서 아 입장 바꿔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야당이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 문제고 결국에는 전체 정부의 영향을 나중에 미치고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또 들여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예측 가능하죠. 아. 그러면 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전술과 전략을 짜야겠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자 전 의원님, 전 의원님 보시기에 제일 궁금한 게 요즘에 자 누가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입니까? 천하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 밀고 있는 김기현입니까? 저는 처음에 무조건 김기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왜냐면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고 뭐 나경원 전 대표 해임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측에 있는 분들 뭐 또 해임을 했더라고요. 뭐 국민통합위원회에 있었던 분들 해임하고 아, 저기 네. 저 강원 누구지? 그 저 예. 김영. 네, 김영. 네, 그분을 해임을 했죠. 그다음에 안철수 전원 한테까지 아 안철수 의원한테까지 뭐 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김기현 의원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국에는 너무 좀 제가 하는 걱정 이상으로 당의 걱정을 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적당히 개입을 해야 이거는 대통령의 마음은 김기현 대표한테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 대놓고 해버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그래도 하는 것 그래도 이 국민의힘 당원들 뭐 저보다 이현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 봤을 때 윤 대통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신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막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외국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뭐 날리면 사건 보면 바이든 사건 이런 것도 보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당무 개입을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 좀 불안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자 하여튼 간에 네. 전현기 의원님 입장에 봤을 때 한 표를 누구한테 누가 대표 안철수가 될 거 같냐 김기현이 될 거 같냐 한 표를 줘야 된다면요. 천하람도 지금 다크호스를 막 떠오르는 네. 저는 천하람한테 줄 것 같습니다. 천하람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대표 당대표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 천하람 알겠어요. 천하람 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김기현 캠프에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김기현 대표를 향한 표심은 고정표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고정적인 표는 이미 확보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심이라는 교정표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결선을 올라가게 될 텐데 천하람이 나오면서 안철수 의원의 표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하람 뽑겠습니다. 예, 제가 아니, 당원이었다면 아니, 자격도 없으시면서 그러니까 당원이었다면. 당원이었다면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누구를 뽑을지는 비밀이고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번 그 전대에서 이렇게 지나친 당무 개입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억압적 분위기, 어쨌든 자유를 억압하죠. 출마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당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마자에 대해서도. 또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전통적 어떤 당의 당원들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께서 당에 그렇게 오래 계신 게 아니거든요. 300만 원 내셨다고 하지만 그 몇 달 내셨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오랫동안 이 당에 계셨던 분들 더 오래 계셨던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란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함부로 대하는 것 뭐 그분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주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저는 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천하람 이제 그분이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근데 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런 이제 우려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둘이서 약간 표를 또 나눠 갖는 이 구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렇죠. 사실은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보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사적 이익으로 지지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게는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안철수 찍어야 되느냐 이 유인이 없다. 그렇죠. 말씀. 예를 들어서 반윤이라고는 하는데 본인은 또 친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뭘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없죠. 그럼 시스템 개혁 공천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뭐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해명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은 이제 천하람 후보한테 가 있는데 누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네 의원님도 찍고 싶은데 그럼 저는 비밀이고요. 비밀이고 네, 찍고 싶은데 아 되겠나 하는 이런 이 구도가 고약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제가 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한 40% 정도 지금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40%. 네네. 그런데 그런데 40%에서 50%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원들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 정도도 사실 이 난리 법석을 떨어서 나온 최대치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결집이 잘 안 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큰일 나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 달이 남았으니까. 네, 아직.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대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아. 결론적으로. 아.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누가 당선돼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아. 이게 봉합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과정을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좀 건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후의 상황들이 훨씬 더 뭐 좋게 얘기하면 다이내믹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당내의 어떤 권력 투쟁 내지는 뭐 좋게 얘기해서 혁신의 어떤 그 바람 내지는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은 이 전대 끝나고 저는 한 여름쯤에 본격화될 거라고 봐요. 가을쯤에. 그 이현주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 전대가 누가 되든 간에 이 상처라고 표현하면 내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하여튼 간에 뭔가 하여튼 굉장히 굴절과 왜곡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다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천하람이가 천하람 지지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뭐 저는 천하람 대표가 천하람이가 결선 투표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를 누르고 그럼 상황 이제 강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이준석 돌풍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약간 찻잔 속의 태풍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었는데 분석하신 대로 김기현이가 40% 내외라 그러면은 결선 투표가 40%는 넘는다고 봐요. 제가 그 50이 안 되면은 네.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안철수가 가느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반사 익숙해서 하여튼 안타깝죠. 타면서 자기가 해보겠다는 좀 이렇게 건. 세게 하면 제대로 하면 될 텐데 항상 그랬어요 보면. 네. 아니 이현주님 나가시죠. 저요. 아니 저 나갈까 말까 했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일단 나가면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끝까지 이제 지켜봤는데 너무 늦게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어쨌든 간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분명하게 서명한 건 없어도 인지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지도 꽤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더 높아 보여요. 인지도는. 그래서 이 구도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뭐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뭐 될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막 바람을 일으켜서 됐어요. 만약에 대표가 그럼 제가 만약에 되면 네, 바람을 일으켜서 만약에 됐다 되더라도 막 흔들어서 끌어내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상당수는 굉장히 체질 순응적이에요. 그래서 뭘 싸우는 걸 싫어해. 권력투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손해 뭐랄까 정치적 손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뭔가 트러블 메이커처럼 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격적인 게임은 총선 직전부터 시작된다고 그렇지. 저는 보거든요. 올해 하반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도 마찬가지고 정치판을 바꾸는 본격적 게임은 올 알겠습니다. 하반기부터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좀 힘을 축적해 놓는 게 더 낫겠다. 괜히 소모하지 말고. 힘을 축적하신 거예요. 네.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라든가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라 그럴까 유불리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집니까? 네, 뭐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더 이제 대화는 조금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비단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말이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철수인데 네. 옛날에 민주당에 좀 있어. 좀 전에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이런 걸 제안했을 때에도 안철수 의원은 본인은 반대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뭐 시킨다고 해도 미래 권력이 안철수한테 와 있는데 그 말을 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하려면 여야가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
이 되는 것이 그래도 좀 한 번 더 대화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데 천하람이 당대표 되면요 강력한 또 이준석이 뒤에 있잖아요. 강력한 세력이 이 국민의힘에서 커가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싸울 텐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유불리로 따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더 열심히 싸우면 되지 민주당이.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천하람 대표 천하람 이제 지역위원장이 당 대표가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 또 호남이죠. 순천인가요? 그렇죠. 순천입니다. 또 당 대표가 되면은 엄청난 돌풍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설화로서 네. 뭐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젊은 당 대표의 이미지 그리고 뭐 아마 그때부터는 관리형 당 대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본인도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민주당에는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우리 큰 틀에서 정치사 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대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정입니다만 네. 이준석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안 나간다, 당 안 나간다. 윤석열이 나가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천하람이 가정입니다 이거는 참 쉬운 건 아닌데 저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천하람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탈당하지 않겠습니까? 탈당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 실각시키려고 하겠죠. 실각.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뭐 3명 이상 이렇게 결집하면 되니까요. 3명인가 4명인가? 아. 예. 그래서 비대위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겠구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예. 그 전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여튼간에 지금 늦었나요 교통정리 하기 전에 어떤 교통정리 아니 뭐 나경원 아웃시키듯이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 지금은 이제 구도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둘이서 나눠 갖는다라는 생각도 좀 있을 거예요 안철수하고 또 천하람 후보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고 일단 지켜보는 거 그 어부지리를 얻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젊은 후보를 갖다가 네. 너무 또 괴롭혀서 막 그거 하면 보기가 이건 완전히 그냥 막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건 완전히 그냥 극단으로 가는 거라 지금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철수까지 이렇게 한 근데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이제 아직까지는 고기까지 못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네. 그들의 어떤 당권파들의 어떤 그 행동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뭐 데이터 조사하고 여론 돌리겠죠. 네. 돌리면서 계속 알아보겠죠. 근데 뭐 어쨌든 당이 혁신이 되면 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민주당도 혁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렇게 사실 뭔가 이렇게 그 엣지가 없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민생 얘기를 하는데도 난방비 문제랑 공공요금 인상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확 와닿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좀 날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그 국민의힘의 공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방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방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을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메시지가 좀 많이 묻히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민생 이슈를 던지더라도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언론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슈만 또 하게 되니까 민생 이슈가 항상 묻히는 거죠. 이번에 저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곳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또 이번에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기는 하나 메시지가 많이 묻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 대변을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민생 문제를 갖고서 정치적 해결이라든가 리딩하고 있지 못하다 뭐 그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그 점에 그렇게 좀 질문을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더 이제 난방비 이슈라든지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른 의원들은 얘기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얘기하죠. 난방비 얘기하는 아니 사실. 이게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우리
당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방탄 이런 프레임이 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뭐냐면 좀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스타들이 좀 더 있어서 약간 이렇게 이 사방에서 막 그런 유격전도 벌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재명 대표 발언 말고는 크게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근데 이게 주목을 못 받는 게 물론 언론의 탓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꽂혀야 되거든요. 그냥 밋밋하면 사실 그죠? 네, 밋밋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식이 비상식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런 전국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남방비 이슈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끌고 와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난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당황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난방비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아, 또 올라. 그렇죠. 아니야, 또 오르는 게 아니고 올라 있는 난방비가 이번에는 또 고지서를 통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또 체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난방 요금이 진짜 잘못됐다, 가스 요금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때 대안을 찾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단체장들이 난방비를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뭐 그런 거에서 차이점을 느끼고 왜 이렇게 난방 요금이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많이 올릴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가스 난방 공사에 그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윤 정부의 그런 행태들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면 그때는 다시 이게 헤게모니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난방비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공공용 다 오르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비판을 좀 했는데요. 네. 그 뭐 사실은 인수위 때 이미 뭐가 브리핑이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산자부나 이런 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위 정도면 보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가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보면 인수위원장에 있던 안철수 네. 후보한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때 뭐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 네. 이 부분 이렇게 극복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스 요금이 국제 가격이 급등한 거는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뭔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함께 좀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 놓치고 이제 지금 와서 그 얘기하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국제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락세, 네. 약간 뭐 안정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하게 해명을 잘 못하고 있죠, 정부가.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스공사 사장인 최연혜 사장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하산 인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스의 미수금이라는 거가 실은 이제 진짜 미수금이 아니고요. 급등했을 때 올라서 그 오른 가격으로 요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안정됐을 때 그때 가격을 덜 내림으로써 이거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격을 덜 내림이 차익이 있잖아요. 이걸 미수금으로 채권으로 잡아놓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가스공사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채권처럼 돼서 이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봐도 가스공사가 나중에 이거 보완할 수 있게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을 잡아서 자산 속에서 적자가 심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회계를 조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스공사의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적자처럼 보이지만 미수금 채권이 있어도 그것은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내려갔을 때 보전할 걸 미리 회계 처리 해놓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가스공사의 회계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아니 그거보단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의 역할이나 이런 회계 처리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일반 민간 회사의 그냥 입출금에 대한 어떤 그 적자 흑자 이런 논리로만 최연희 선생이 거기 간 이유는
생각한 거 같아요. 철도공사 민영화 했으니까 가스공사도 민영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최현애 사장은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를 민간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 이번에.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스공사 역할이나 회계 처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왜 갔을까?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저는 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아주 매섭게 저는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 굉장히 그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민간 뭐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공회사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해외에서 가지고 놓은 그 가스의 가격이 그러니까 원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본인들이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선까지는 방어를 해놓고 국민들께 어려움을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른 가격에 사와더라도 본인들이 빚을 질지언정 국민들에게는 낮은 요금의 가스 요금을 책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에요. 이게 만약에 민간회사였다면 원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회사처럼 운영을 해서 지금 사실 국민들의 가스 요금이 이렇게 저는 폭탄처럼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뭐 정확히 또 말씀을 해주신 거 이현주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스공사는 작년 영업이익이 2조 원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2조 원이라는 근데 미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에 적자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온 거는 미수금 처리를 하고 뭐 맞아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똑바로 이루지는 못해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흑자가 2조 원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미수금과 뭐 올바른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생긴 사안들을 가지고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은 가스요금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공공기관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저도 이제 그 저는 에너지 기업에 있었잖아요. 아 그러시죠. 네, 예, 저는 뭐 사실 제 정체성에서 기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업이익 2조 원 흑자 2조 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9월 달에 급등 국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때 비싼 가격에 사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해가 났죠. 적자가 나는 건데 이거를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 놓으면 회계상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어떤 그 건전성이라든지. 근데 이게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논리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안정적인 가스 가격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기 때인가 경제위기 때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스공사는 손해가 나도 그 손해를 바로 손실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미수금은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차피 가격이라는 거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갔을 때 급등했을 때 덜 올리고 내려갔을 때 덜 내리는 거예요. 가스공사는. 그러면 내려갔을 때 덜 내림으로써 그 차액이 이제 나중에 흑자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그래서 지금 흑자로 재무제표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흑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 가스공사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건데 어차피 그걸 다 예정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다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장이 막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이현주 의원님 가서 한마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런 거에. 좀 멀리 있나? 가스공사가? 아니,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 무슨 본회의 10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5분이면 가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민주당에서는 추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 이제 그 교통비 물가 막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 아닌데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어디가 여당인지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 요금이 오르고 그러면 전기 요금 오르고 뭐 교통비 오르고 하면은 보통 여당에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으로는 예산을 집행하기 좀 어려우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이거든요. 근데 여당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힘드니까 오히려 역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사실 국민의힘에서 안 받고 있는 저는 그래도 물론 추경은 이제 행정부에서 입안을 하겠지만 그래도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서 받으면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건 기재부에서 그걸 편성을 안 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근데 사실은 요금 자체를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아, 네. 근데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이거 아, 지금 보면 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그래요? 올라간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좀 잘못돼.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그렇다고 뭐 어떤 자유주의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네. 이런 부분을 돈 안 받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것을 조정하는 쿠션 역할을 공사가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주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그 가격은 올려놓고 나중에 또 무슨 바우처를 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우처를 발행하면 이것은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데 더 이것을 촉진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그 경제 정책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해가 안 간다. 예, 정체불명입니다. 요즘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원님 말씀처럼 그 난방비를 올리지 않아도 되고 뭐 서류상으로 뭐 흑자를 냈다고 하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미 물을 엎질러 놨으니까 국정 수행의 이제 동반자인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했냐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물을 엎질러 졌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고통을 더 덜어주는 방식으로 네. 우리가 책정을 해보자 해서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문의 가셔야 되니까 곽상도 무죄, 저 곽상도 무죄 50억 문제 이 얘기 좀 간단히 할까요? 어떻게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국민들께서 다 느끼고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어이 없어 하는 것에 넘어서 거의 뭐 실성할 지점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합법적인 뇌물 박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제 울산에 있는 지역위원장인가 그랬어요. 네. 800원 횡령 가지고도 직장이 잃는 그런 아, 판결을 받는 버스 기사 와중에 이렇게 50억을 받고도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하는 것 이거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르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판결문을 보면서 또 검찰 탓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판결문이더라고요. 검찰이 증거물을 똑바로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판사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참 대한민국이 이 사법부 시스템을 대개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법 쪽에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아니 뭐 법이라는 게 상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영미법계에서는 커먼센스라고 해서 상식의 근거에서 먼저 법보다 그게 더 우선하잖아요. 그렇죠. 판결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50억을 받았는데 이 50억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하고 관계됐다고 누가 보더라도 짐작이 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3자 뇌물죄라도 적용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봤을 때 우리가 촛불 집회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부모 찬스, 뭐 찬스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특히 자식이나 누군가가 이 혜택을 특혜를 얻고 특권을 얻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들이 국민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아주 타격을 가했던 게 정유라 사건, 말 세 마리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던 게 이제 조민 사건이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계속 뭔가가 나아져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낮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앞에 사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큰 50억 이런데도 50억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런데도 이거는 아빠 잘 둬서 그냥 퇴직금 50억 받았다. 이거 뭐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그 정도 퇴직금 평생이라고 나도 못 받거든요. 제게 4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뭘 했길래? 그리고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다 분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빗발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이건 이제는 특검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일단 판사도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판사가 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판결 내려버린 거죠. 근데 수사를 검찰 측에서 봤을 때 하나은행 컨소시엄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곽상도 그분이 그러면 하나은행 것만 관계가 있었겠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연결고리들이 많은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 미비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앞에 보면 정유라 건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하고 피가 안 섞였잖아. 독립생계잖아요. 그런데 경제공동체라는 걸 써서 뇌물을 인정을 했거든요. 왜 여기는 인정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봐주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법조 카르텔의 일환인가. 그리고 이 대장동 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성남시 것만 계속 드립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한 축이 뭐냐 하면 법조 카르텔 또는 권력과의 카르텔이에요. 권력, 중앙정치, 그다음에 어떤 언론과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제대로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특검의 범위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50억 클럽만 가지고 특검을 했으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사건을 파헤치려면 대장동 전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재명 거죠. 건도 넣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건도 넣고 이 대장동이 어디서 시작됐는가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장동 특검 이야기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걸 빼겠다. 대장동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걸 빼겠다. 그러니까 그거 빼줄 테니까 대장동 특검 하자라고 해도 안 한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는 불타는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국민회에서 받지 않았죠. 이제는 대장동 특검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부산 저축은행까지 넣어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가 됐지만 대장동 특검법 발의가 안 돼 있죠. 김건희 특검도 발의 안 됐습니다. 아직 저는 특검 한다는 얘기만 한 상태고 아직 발의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장동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의 어떤 판검사 이 법조 카르텔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위직을 지내셨잖아요. 거의 특검에다 검사장에다가 또 어떤 대법관에다가 이런 분들 아니에요. 누가 그분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윤석열 이런 이미지라면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추상같이 형평에 맞춰서 철저하게 다 해야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 나오실 때 윤석열 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원래도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지만 특히 이 사건을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한테 주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미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의총이나 각종 토론과 설득을 끝낸 끝에 당론으로 발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아직 말만 했고 안 했지만 개별 의원들이 좀 더 말씀 나갈 게 많은데
전 의원님이 본회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남으셔서 하시겠습니까? 네, 뭐 온 김에 조금 더 해도 되고요. 아, 근데 이제 네. 또 다른 게 있지 네. 않으셔요? 다른 순서에서 네, 네. 의원님은 또 제가 네, 저희들이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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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네. 좋으셨죠? 네, 뭐. 네, 네.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는 저희가 안 잡았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첨예하게 부딪힐 만한 걸 하려면 정책적인 걸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현주 전 의원과 또 전영기 의원 두 분이서 하신 이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뉴스 코멘터리에서 처음 시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채팅방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아, 네, 반응들이 좋으시고 네. 예, 저희들이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제 옆에는 지금 김건희 소송, 그렇죠? 서울의 소리의 법정 소송 대리인 예, 맡고, 여러 가지 맡고, 예, 맡고 계신 예. 유재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 나오셨는데요. 아, 예. 이 방송뿐만 아니라 통틀어 방송이 처음. 아, 그러십니까? 예. 오늘 데뷔하시는 날? 영광입니다. 아, 예. 맞을 때 데뷔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니까 네. 김건희 소송 1억을 소송했는데 천만 원만 판결이 난 거죠? 민사 소송이죠 이거? 네, 민사 소송이고 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건 전체적으로 좀 평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네. 원고 그러니까 김 여사 측 네.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왜 그러십니까? 그건? 왜냐하면 네.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한 내용들이 네. 작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그 내용에 부합하게 준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렇고 사실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예. 또 불법적으로 어떤 방송을 했다거나 뭐 조작을 했다거나 실제 김 여사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없었다. 그때 가처분 신청은 네. 개인의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거였죠? 네, 그 김 여사 측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왜냐하면 당시 소장 접수한 날짜가 네. 1월 17일로 확인되거든요. 작년 1월 17일인가요? 네, 그럼 이제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김건희 씨 쪽에서 네, 소장 접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 MBC 측 가처분 결정이랑 서울의 소리 측 가처분 결정이랑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MBC 측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가 정권 잡으면 언론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아... 발언 네. 그리고 내가 무속인보다 낫다 발언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의 소리 측 가처분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의 소리 측 가처분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만 금지하는 약간 추상적인 형태로 네.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앞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그 언론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무속 내가 무속인보다 낫다 중에 두 가지를 네. 서울의 소리가 어겼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건 MBC 측 얘기는 거예요? 네 사실 MBC 측에 관한 얘기인데 서울의 소리 측 상대로 소장을 내면서 거기에 넣은 거죠. 자 잠깐만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저희가 뭐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준비된 그 동영상 있죠? 네 아까 틀어드린 거 그거 한번 좀 틀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님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숙 씨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봄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나 그냥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워낙 많이 들어보실 테니까요. 네. 근데 아까까지 얘기는 그러니까 김건희 측에서 혼동한 것 같다. 네. 서울의 소리에 내린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그 서울의 소리에 내린 가처분 신청은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MBC 측의 한 부분은 아까 세 가지죠. 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제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언론을 가만히 놔주지 않겠다. 아. 네, 그리고 웬만한 무속인보다는 내가 낫다. 아, 그거를 제약은 네. 틀어도 된다. MBC가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그 법원의 결정문을 위배해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래서 1억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그럼 법원에 다 이번에 다 변호사님들께서 이렇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 부분 지적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뭐 녹음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뭐 그런 취지 얘기 그리고 녹음 방송 내용이 조작 편집. 으로 이루어졌다. 아, 김건희 측에서. 예, 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 행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이번에 판결문에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판결문을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1,000만 원 인정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1억 소송을 했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분의 네. 1 아닙니까? 네. 10%만 판결에 넣은 것인데 그건 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재판 쪽으로. 그만큼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 서울시가 위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지금 판결문이 네. 안 나왔으니까 알 수가 없다? 예, 판결문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네. 위법성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네. 분명히 그 당시 가처분 신청 네.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라는 네. 것을 방송했을 뿐이고 네.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뭐 그냥 녹취한 거 아니에요? 뭐 조작하거나 편집한 건 없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 원 내렸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네. 그래도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라도 내가 7시간 가까이 누군가랑 대화를 한 내용이 네. 공개되면 그때 오는 뭐 개인적인 뭐 감정이라든가 느끼는 뭐 약간의 뭐 훼손되는 명예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크게 보지 않았나 법원에서는. 아 이건 뭐 예.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조금 전에 네. 이승훈 변호사라고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네. 그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그분은 네. 네. 정치 문제도 관여하신 분이니까 네. 그거는 법원이 대통령의 부인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네. 그런 건 있었나요? 뭐 감히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네. 예. 뭐 국민들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또한 개인으로서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법이 민사소송에서 위법했으면 1억 다 때리든지
살짝 천만 원은 뭐야? 면만 세워준 것 같은 느낌에. 어? 네. 예? 아 그래도 소송 비용 부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어떤 예. 거예요? 사실 네.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세 가지 형태로 결론을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원고 승, 원고 패, 원고 일부 승 이렇게 아, 세 가지거든요. 아, 원고 승, 원고 패, 원고 일부 승. 승. 예. 그런데 원고 청구가 1%만 받아들여지더라도 네. 원고 일부 승이라고 아, 평가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보면 네. 사실 뭐 몇 대 몇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90%를 그 김 여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거든요. 아 법원에서요? 네. 오. 그 얘기는 뭐냐면 90% 패소라는 얘기죠. 원고가.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피고가 또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백은종 아. 대표님, 이명수 기자. 아.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비용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최저 한도가 아 최고 한도가 740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740만 원의 90%까지 김 여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런데 오. 두 명이니까 740만 원의 90% 계산해서 두 배죠. 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줘야 됩니다. 원래 그 소송 비용을 예. 부담할 때는 네. 패한 사람이다 부담하는 게 아 그렇죠. 예, 제가 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법원에서 변호사비를 당신이 부담해 90%를 했다는 네, 것은 네. 90% 패배한 걸로 우리가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상 알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1000만 원을 줘야 하고 그 김 여사 측에서는 1000만 원보다 살짝 넘는 돈을 서울의 소리 측에 줘야 되니까. 변호사님은 김건희한테서 변호사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서로 주고 받을 게 없게 되는 셈이죠. 아, 땡땡 제로네 그러면.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예. 그럼 사실상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네. 이 정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코 백은종 대표나 이명수 기자 입장에 봤을 땐 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법률가 저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 뭐 실제로 90%는 승소한 셈이고, 네. 그걸 떠나서 뭐 정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괜찮은 결론이다. 저는 뭐 패한 건 아니다. 아니 뭐 제가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 봤을 때, 아 그래도 완전 패소하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인데 아, 예. 10%는 좀 면은 네. 세워주자. 네. 그러면 언론에서 10%라고 안 그러고 천만 원 뭐 배상 이 네, 액수만 얘기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네, 교묘하게 말이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를 준다 이런 얘기도 네. 없고 1억 소송을 했는데 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천만 원을 뭐 서울의 소리에서 물어야 된다 이런 보도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해석을 많이 했나요? 아 아닙니다. 뭐 누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아, 있는 거고 뭐 네. 법조인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질문만 드릴까요? 왜 김건희 씨는 그 자기 녹취록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가 뭐 날짜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서울 소리가 가처분 신청에 입각해서 방송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MBC에서 방송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왜 1억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끝난 봤을 때 하여튼 뭐 항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송을 건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나가고 네. 다음 날 접수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MBC를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예. MBC는 이미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뭐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계속할 것이고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뭔가 압박을 줘서 예.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 자신의 7시간 녹취록에 관한 보도들이 좀 나가지 않도록 그런 목적이 사실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네.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항소를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뭐 물론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항소하는 방향으로 네, 백은종 대표께서 네. 항소하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패소인데 변호사비 문제로 봤을 때 네. 자기가 1억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측도 항소를 해야 할 텐데 네.
그 천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어딥니까? 그 지진단데 뚜렷이인가? 네. 거기 구호성금을 내겠대. 네. 항소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1억 소송인데 천만 원에 하고 아니 그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 여사는 좀 한 네. 단계 좀 더 높습니다. 생각하면. 아, 그래요? 아, 직접 접촉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아, 물론 갈라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예. 서울의 소리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나는 여기다 주니까. 예, 네, 왜냐면 서울의 소리에서 항소를 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튀르키예 성금까지도 얘기했는데 아~ 서울의 소리가 항소를 안 해버리면 하는 바람에 난 성금을 못 줬다? 아, 예, 항소를 해버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 항소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기 돈 많을 텐데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뭐 자기 돈을 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여기서 나오는 천만 원 갖고 주려고 그래? 아, 그래서 한나라의 영부인인데 자신에 대한 판결 결론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수십 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말이야. 그 상대방 피고 측을 딱 거론하면서 천만 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분명히. 저기는 그리고 항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봐야죠, 그래도. 억울하잖아. 1억 소송했는데 예. 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 또 변호사비도 다 변호사님이 김건희 씨한테 네. 변호사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른 사람 변호사 자기가 대줘야 되는데 네. 억울하지 않아? 항소 그러니까 김 여사 측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도 좀 뭔가 면이 안 서고 네, 아 그래요? 서울의 소리에서 하는 것도 좀 거슬리고 네, 그래서 좀 교묘하게 튀르키예 성금 얘기를 꺼내면서 네. 이렇게 아.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변호사님 봤을 때는 한 단계 위다 네,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그러한 그 네. 이제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 네,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변호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그런 거 없으십니까? 법정에서라든가 뭐. 변호하면서 네. 느꼈던 점. 사실 이 사건은 네. 개인의 인격권의 문제와 언론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처분 결정에서도 판결 결정문에 기재했다시피 네.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고 네. 그리고 녹취 파일의 내용들은 네.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고 예. 그리고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이 서울의 소리의 방송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개인을 명예훼손한 사건이랑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천만 원에 천만 원이라는 결정이 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럼에도 사실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법원에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향후 영부인이 될지도 모를 개인으로서의 인격권보다는 더 우위에 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항소하게 되면 또 활동하셔야겠네. 변호활동 하셔야 되고. 아, 예, 항소를 하게 되면 열심히 또. 우리 변호사님은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아, 예. 노동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참 희한한 게 네. 예전부터 노동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네. 시국사건이라던가 아, 그래요? 정치적인 사안에 희한하게 좀 운명처럼 그래요? 자꾸 맞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노동 사건을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네.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누가 또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저를 예. 알았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임금을 많이 못 받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아, 연락하십시오. 아이 그럼 뭐 저희들 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농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한번 또 다른 시간에 시간 되실 때 네. 애들 모셔 노동 관련 문제라든가 네. 또 이 김건희 소송 1억 네. 소송에 대해서 또 판결문이 나오면 한번 더 모셔갖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소송 1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류지열 변호사님 서울의 소리의 법적 소송 대리인이죠. 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의 오늘 제목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국민심판, 국민법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주제어였습니다. 과연 합당하게 저희들이 방송 내용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도 8시에 또 찾아뵙는데요. 내일은 우리 저 김승원 의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제출할 때 국회에서 발표할 때 그 돌아가신 우리 젊은 넋들 희생당한 젊은 넋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의원입니다. 언론 개혁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그분을 저희들이 모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치 파이터 시간에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그리고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이 내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입니다.